안녕하세요, 캠남TV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야외를 좀 캠핑장에 좀 나왔는데, 오늘은 몬테라에서 새로 나온 CVT2 테이블 M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몬테라 하면 제일 유명한 이제 CVT2 체어, 그거랑 이제 마름롤 테이블, 요 두 개를 이제 합쳐놓은 경량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니멀한 캠핑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에겐 좀 적합한 테이블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보관 가방도 굉장히 부피도 작기 때문에 컴팩트하거든요. 그리고 이 가방도 이제 안쪽에 폼이 들어있어 그 테이블을 조금 안전하게 보호를 좀 해주네요. 그럼 이제 내용물을 한번 꺼내서 한번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먼저 보관 가방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드 롤 상판입니다. 이게 알루미늄 상판이고 우드 패턴으로 이제 도색이 좀 되어 있어요. 보시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우드 패턴으로 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정말 우드 나무같이 생겼거든요. 이거는 실물 한번 보시면 좀 괜찮다고 생각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메인 프레임입니다. 이렇게 한 뭉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상단바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메인 프레임에 설치, 위에 설치하는 상단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양쪽 끝에 거는 사이드 걸입니다. 이 두 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 바스켓이에요. 이제 물건 같은 걸 좀 담을 수, 밑에 이제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요. 바스켓입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한번 테이블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예, 우선 제일 먼저 이제 메인 프레임을 이제 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 경량 체어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프레임끼리 안에 로프가 연결되어 있어서, 보시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프레임 쪽에 여기 홀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메인 프레임을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다음엔 이제 상단바가 제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가 들어있어요. 요거를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상단바 요쪽에 그 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고리 쪽에 거기를 이제 테이블 방향으로 이렇게 안쪽 방향이 되게끔 넣으셔야 돼요. 지금 이 방향으로요. 만약에 얘를 반대로 이렇게 꽂는다 하실 때는 나중에 상판이 들뜸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요거는 꼭 이쪽이 테이블 안쪽 방향으로 향하게 이렇게 좀 넣어 주세요. 이거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둘 다 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인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테이블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냥 꽂았을 때 거리가 안 맞아요 하실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좀 빠집니다. 이렇게 여기 인서트가 박혀 있고요. 그냥 이렇게 좀 늘린 상태에서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상단바까지 설치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메쉬 바스켓이에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후크가 달려 있어요.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얘를 이제 여기 메인 프레임 이쪽에 먼저 그냥 체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체결해 주신 상태에서 네 개의 모서리 끝이 요 고무줄이 있는데, 아까 상단바 쪽에 있는 여기 거는 바 여기 걸어 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이드 거리를 걸어주시면 되는데, 이 상단바 안쪽에는 이제 메쉬 바스켓을 걸어주시면 되고요. 바깥쪽에 이제 그냥 걸어주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비너를 이용해서 뭐 컵이나 뭐 집게, 뭐 가위 이런 식기 도구들 이런 거 걸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으로 상판을 이제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상판 고정 방식이 양쪽이 좀 달라요. 자,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쪽은 이렇게 막혀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넣어야지 여기에 이제 프레임이 들어가는 구조이고요. 양쪽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 오시면은 여기는 이제 이 스토퍼가 되어 있어요. 위에 그냥 올려서 이게 체결하면 고정이 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몬테라 마른 롤 테이블에 적용된 이제 특허 기술이거든요. 여기에 있으면 이제 롤 테이블의 단점이 이 테이블을 들 때 이제 상판이 딱 뽑혀버리는 게 단점이었는데, 이런 걸 체결하면 이제 그냥 상판만 잡고도 들 수가 있어요, 테이블을. 이런 옵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 이쪽으로 갈게요. 먼저 여기 상단바 쪽에 얘를 자리를 잡고 그냥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위치가 얼추 맞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쪽에 넣었고, 그 다음에 상판을 이제 쭉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 스토퍼를 이제 이렇게 잠겨있는 걸 이렇게 열어주시고 얘를 이제 상단바에 맞춰주세요. 맞췄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닫아주시면 되는데, 스토퍼를 끝까지 누르면 딸칵 소리가 나요. 보세요. 딸칵. 딸칵. 이렇게 딸칵 소리가 나면 이제 완전히 잠긴 거라서 이제 체결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결되면은 상판을 이렇게 들어도 테이블 전체가 들려요. 일단 설치는 됐고요. 이제 리뷰를 한번 좀 해볼게요. 네, 상판을 보시면 이제 고급스러운 우드 문양의 이제 알루미늄 상판이고, 이게 테이블이 굉장히 가벼우면서 좀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좀 잡은 테이블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고, 이제 상판 길이가 이제 82cm이고 이제 폭이 56cm입니다. 그래서 한 2인에게 좀 적합해 보이고, 4인은 좀 좁지만 사용은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이블 지금 높이가 이게 43cm예요. 근데 이게 테이블 의자에서, 그러니까 테이블 놓고 이제 의자를 앉아서 사용하시는 높이인데, 제가 한번 의자를 갖다 놓고 한번 이제 앉아 볼게요. 예, 제가 쓰고 있는 이제 경량 체어에 이제 앉아봤는데 이제 식사하기 굉장히 좀 괜찮은 높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좀 대박인 게 높이 조절이 돼요. 지금 요거는 이제 체어에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높이이고, 이제 낮출 수가 있는데 이러면 좌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내려볼게요. 예, 이제 높이를 좀 내려볼 건데, 여기 하단 메인 프레임을 좀 보시면 보세요. 얘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두 곳이에요. 요거를 위치를 바꿔주면은 이제 높이를 조절하는 건데, 이렇게 빼가지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몬테라 CVT 체어의 각도 조절 기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곳 다 전부 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이제 테이블 높이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모두 네 곳이 같은 곳에 이제 들어가야 이제 고장이 안 난다는 점. 이게 꼭 좀 중요하니까 이건 꼭 확인해 주세요. 테이블 이렇게 낮추면은 제가 지금 앉았는데 이 정도 높이 나와요. 정말 좀 괜찮은 좌식 높이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이블이 작지만 갖출 건 다 갖췄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먼저 이제 하단에 바스켓이 아까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물건을, 뭐 간단한 물건을 이제 보관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하단 프레임에 맞춰서 똑같이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좀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세심한 디자인의 그 디테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 메쉬 소재 자체도 좀 짱짱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좀 허접한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뭐 웬만한 무게는 좀 견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바스켓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이드 거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비너 같은 거 걸어서 뭐 컵이나 뭐 집게 가위 이런 거 이제 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되게 편리할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거리가 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손을 좀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불편함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몬테라 CVT2 테이블 M 리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뭐 상판이 좀 고급지고 이 작고 가벼우면서 이제 뭐 갖출 건 다 갖추고 그리고 뭐 높이 조절도 돼서 두루두루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좀 완성도가 높은 경량 테이블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미니멀한 캠핑을 좀 다니시거나 좀 뭐 1, 2인 좀 작은 인원이 좀 다닌다 했을 때는 좀 괜찮은 테이블인 것 같습니다. 리뷰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제품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